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에도 처리될 수 있을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6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7월부터 시작되는 대선 일정 등에 밀려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한 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발의 93일 만에, 한전공대 관련법은 16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.